9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은 종일 청명한 가을 하늘 보기 어렵겠습니다.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야외 활동하기에는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오늘도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오늘로 대회 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8강전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인천 지역 대체로 흐리겠지만 경기를 치르기에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을 보시면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6도, 강릉 26도, 대구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도 해상에는 오늘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0.5m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